네. 자, 오늘 오실 분이 네. 굉장히 또 특별한 분이라고 우리 진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분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말씀드리죠. 네. MBC 라디오에 박종욱 PD가 오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 박 PD께서는 제가 MBC 라디오에 세계는 우리는 진행을 할 때 담당 PD였어요. 그런데 네. 아주 특별하게 이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중동에 관련된 책도 내시고 또 계속해서 이런 오프라인 쪽에서 중동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사실 라디오 PD를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모셔서 지금 이란과 미국이 왜 이렇게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고견을 좀 들어보죠. 자, MC 박종욱 PD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이거 근데 되게 느낌이 묘하다. 왜냐면 아, 저도 묘하네요. 예, 내가 진행을 할 때 저 스튜디오 밖에서 딱 이렇게 하는 PD셨는데 네. 오늘은 진행자와 게스트로 모시니까 그죠? 그것도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예. 아니,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아니, 네. 제가 불러주셔서. 예. 예. 아 근데 왜 이 중동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 뭐 그냥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아, 근데 이제 답답함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동 뉴스가 큰 뉴스인데 외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미국하고 중국 정도 빼고는 외국에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외신 같은 걸 봐도 잘 어떤 맥락이 안 나와서 혼자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죠.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정치학 원래 정치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그런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책 이름이 뭐였죠? 작년인가 나왔던 중동은 왜 싸우는가? 중동은 왜 싸우는가라는 아주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오늘 그 소개를 못 하네요. 어쨌든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사실 지금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요 예. 며칠 새 네. 이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은 많이 나온 이야기는 오늘 그냥 안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다른 예. 예.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싸움은 한 두 가지 정도 맥락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게 이라크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란과 직접 미국이 그 자신들이 본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라크에서 어떠한 맥락 하에서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좀 더 이제 크게는 이란의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왜 저렇게 미국을 미워하는지 예. 그걸 읽다 보면 미국은 반대로 왜 저렇게 이란을 미워하는지도 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깝게 이제 이라크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 아시듯이 이라크의 옛날 독재자가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사담 후세인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예. 이 새로운 정부는 이제 사담 후세인은 왜 흔히 이슬람이 시아파와 순위파로 나뉘는 건 아시잖아요. 네. 사담 후세인은 순위파였습니다. 그리고 네. 사담 후세인이 집권할 때는 그 순위파가 다른 종파들 시아파나 쿠르드족이나 뭐 다른 종파들을 되게 억압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네. 이라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아파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수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무너졌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냐? 그동안 억눌렸던 시아파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 그리고 시아파가 현재 이란의 이라크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 시아파의 중동에서 맹주는 근데 이란입니다. 이거 뭐 그렇죠. 이 이란이 시아파 국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적인 또 인적인 지원을 그동안도 계속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란이 이라크에다가 예, 그렇죠. 이라크에 그 이란과 이라크는 왕년에 8년간 전쟁을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아파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시아파를 통해서 이란이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사담 후세인이 그 집권을 하면서 이라크를 통치하던 시절에 이라크에서 반정부 세력 후위 운동권들이 대부분 시아파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순위파 중심의 그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워낙 강력하게 탄압을 하니까 그 시아파들이 대거
탈출해서 망명을 했어요. 어디로 갔겠냐? 당연히 이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운동권들이 오랫동안 이란에서 이란의 보호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살다가 현지에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정부가 구성됐을 때 대거 돌아와서 이 정부의 주축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이란에 빚을 지고 있어요. 자기가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던 시절에 자신을 보호해 준 나라입니다. 이란이. 예, 이란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젊은 세대들 가운데선 거기서 아예 부모가 그때 망명을 했을 때 현지에서 이란에서 태어나서 계속 반사담 후세인 운동을 해외에서 하다가 망명 정부죠 일종의 하다가 돌아와서 현 정부에 참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 정치에 참여하거나 네. 이 사람들은 아예 고향이 이란입니다. 이라크 태생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재 집권층들 중에 상당수는 이란이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태어나기는 이라크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후에 자기가 지금 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확실하게 밝혀지지 나온다. 않지만 예, 이란이 그 자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작 정치 자금으로 네. 예, 자금을 대고 있다라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란의 눈치를 보고 당연히 이란의 입김이 이라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이라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다른 나라가 와서 자기네 나라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 국민이 어떻겠습니까? 이라크 국민들이 그렇죠, 이라키 국민들은. 같은 시합하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년에 전쟁을 했던 사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데 네. 정치 엘리트들은 다른 감정을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감정하고 정치 엘리트들의 감정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요새를 쌓아서 그냥 끼리끼리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감이 심했고 이게 이제 어디서 폭발을 했냐 작년 10월쯤에 이라크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어요. 네. 그 아직까지도 그 최근까지도 시위가 계속되는데 희생자도 많이 났고요. 시위의 핵심은 뭐냐 이란 물러가라. 그리고 현재 이란에게 빌붙어 있던 정치 엘리트들 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고위 강료들 다세 사퇴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헌법을 개혁하라. 이런 요구를 내걸고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전 같으면 순위파 정부일 때 시아파가 들고 일어났던 거는 말이 되죠. 서로 파가 다르니까 순위파 정부 입장에선 저 순위파들 국민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억압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시아파 정부인데 시아파 국민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 겁니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렇다고 자신들이 지금 억눌렀던 순위파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렇겠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사퇴를 했었고 이라크 총리가. 예.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정부가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위기를 의식을 느끼던 게 누구냐. 이란과 친하던 친이란 세력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쫓겨나기 직전이니까 네. 예,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그 이란의 지원을 받던 친이란 세력 일종의 이제 무장도 하고 있어서 민병대라고 불리는데 친이란 민병대들이 이라크 내에 있는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보다 좀 며칠 전에는 작년 연말에 이라크 내에 있는 이라크 기지를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미군이 사망한 건 아닌데 민간인이 사망하고 또 이라크인들이 사망을 했죠. 이제 계속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들은 저기 한쪽에서 반이란 운동이 일어나니까 반대로 반미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맞불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외세가 이라크를 지금 이렇게 강점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이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이란 운동이 일어나니까 왜 이란만 갖고 그래. 미국이 더 나쁜 놈들인데 반미 운동을 일으키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상황이 그 내에서 이라크의 국민들의 시위에 의해서 촉발된 반이란 시위와 이것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반미 시위가 한참 막 경쟁을 하면서 이라크 전역을 네. 뜨겁게 달구던 상황에서 솔레이만이
사살 사건이 일어난 이라크에서 겁니다. 예, 예. 바그다드에서.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라크의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거에 지금 반이란 운동보다 순식간에 반미 운동 위주로 그 목소리가 커진 거죠. 봐라, 미국이 저렇게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암살 작전을 펼친다. 이게 지금 우리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태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반미, 이 맞불 반미 운동에게 힘을 몰아주는 좀 결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라크 내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란은 미국을 그토록 미워했는가? 고전에 그러면 예. 그 반이란 시위, 반이란 시위라고 그냥 할게요. 예. 이라크 내에서 반이란 시위가 막 일어났을 때 반미 시위를 만들어서 반미 시위를 또 옆에서 맞불 작전 펼친 사람이 혹시 솔레이마니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 솔레이마니가 그 지휘했던 쿠두스 포스란 그 이제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쿠두스 네. 부대라는 데가 우리나라로 딱 대입을 하면 특전사 더하기 국정원 정도 되는 막강한 조직입니다. 특전사 국정원 네, 네. 그러니까 기무사 특수작전도 펼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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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정보 공작 정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작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두스가 와서 이라크에서 한 일이 뭐냐? 친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정치 자금을 대고 그다음에 어떤 여론을 조작하고 공작하고 네,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는 그냥 단순히 군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도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일을 시리아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시리아에도 내전이 있었는데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가 내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역전을 해서 이겨버렸거든요. 역전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이 솔레이마니가 쿠두스 특수부대를 데리고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들이 군사력으로 혹은 여러 가지 공작 정치로 인해서 역전을 시켜버리고 시리아도 장악하고 이라크도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 국가를 이 막후에서 그 최고 실력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인물이 솔레이만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트럼프가 발을 빼려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발을 뺐는데 아예 사실은 발을 깊이 들여놓지도 않았죠. 이라크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알다시피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이라크를 갖다가 친미 정부가 서도록 만들었거든요. 현재 이라크 정부는 정확히 친이란 뭐 친미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파하고도 적을 지지 않겠다. 모두랑 친하겠다라는 포지션을 보였는데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전쟁이 지긋지긋한 거죠.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또 IS가 들끓고 했었던 경험을 하면서 모두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 못 견디겠으니 난 아무도 적을 안 만들겠다라는 스탠스였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실제로 이란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 정치 엘리트들이 상당히 친이란파들이 들어가면서 여론하고는 상관없이 민심하고는 별개로. 그런데 그 막후에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일한 인물 이라고 여겨지던 솔레이마니를 직접 제거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쿠두스 사령관이 되고 하더라도 솔레이마니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 그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라크 내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된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맥락이 이제 이란의 역사적인 걸 봐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이란이라는 국호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이란? 네. 이란?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우리는 조선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원래 그전에는 뭐였죠? 이란. 페르시아 아니에요? 페르시아? 맞습니다. 네? 페르시아입니다. 아. 1930년대에 이란으로 국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느 나라나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네. 뭐가 떠오르세요? 300? 아니 뭐 강한 나라죠. 강한 나라. 300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리스를 침공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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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관대하다. 네. 네.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리가 그들의 후예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다들 페르시아 왕자 게임이 생각나시나요? 네. 그 이제 그 페르시아 왕자 게임이 나오는 페르시아는 아마도 그 이후에 나온 사산조 페르시아일 겁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건 고대 페르시아 네네. 제국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들이 서아시아의 아주 최대 최강대국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는 그리스랑 싸웠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로마랑 싸웠습니다. 그리스 로마 하면 유럽 문명의 원류거든요. 네. 이 유럽 문명하고 처음부터 자신들은 싸워온 존재들이다. 우린 그들의 라이벌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네, 이 그렇죠. 네. 페르시아의 후예라는 네. 것이.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외세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한 게 19세기 초반입니다. 이때 뭐가 발생했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시작합니다. 네. 예. 네,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시작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러시아와 이란은 카스피해를 경계로 해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서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이란을 거치지 않고는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남하 정책을 하려면 눈독을 들이는 게 이란 영토입니다. 네. 이란 영토를 통과해서 이 남쪽으로 통과하려는 그래서 두 차례 19세기 초반에 전쟁을 벌이고요. 두 번 다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갑자기 급등해집니다. 불평등 조약을 최초로 맺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돈도 배상할 뿐만 아니라 각가지 이권도 넘겨주고 영토도 잃고 하는. 근데 당시 전 세계 정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어디를 그 차지하면 그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장군을 부르면 멍군을 부르는 것처럼 네. 예, 영국이 가장 맞부르면서 러시아로부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군사정책을 펼치고 있던 시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막강해지는 걸 영국이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영국도 군대를 끌고 페르시아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졸지에 페르시아는 영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네. 이 상황이 한 90년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덕분에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진 않는데 예. 이 나라가 러시아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물러날 때까지 이 두 나라가 공존하면서 페르시아를 예. 거의 농락하죠.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그런 90년 정도 남의 나라의 어떤 개입과 간섭과 침탈을 받다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은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반외세 감정이 커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일제의 강점을 받고 그 한 36년의 강점 이후에도 반일 감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그렇죠. 90년 정도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반외세. 그렇죠.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럼 90년 이후에 해결이 됐느냐?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면서 어떤 반전의 기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영국이 1차 대전의 승자가 됐거든요. 승자가 되면서 아예 영국은 러시아는 이제 혁명 때문에 물러가고 단독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식민지로 삼으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저항이 강하니까 작전을 바꾸죠. 우리가 직접 식민지를 삼지 말고 우리 앞잡이를 거기에 권력자로 앉혀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자. 그렇게 해서 앞잡이로 세운 게 레자칸이라는 인물입니다. 레자샤 팔라비, 팔라비 왕정을 세운 인물인데요. 이 사람을 당시에 그 페르시아 현지 군대의 사령관으로 앉히고 영국군은 물러갑니다. 이 레자칸은 영국이 준 군대를 이끌고 테헤란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장악을 하고 나중에 왕이 되죠. 예. 그렇게 팔라비 왕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영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당연하겠죠. 영국도 빨대를 깊이 꽂았는데 뺄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그때 한 1920년대에서부터는 석유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중동 최초의 유전지대가 발견이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계속 영국이 눌러앉아서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시추할 수 있는 기술이 당시로서는 영국만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랑 회사를 세웁니다.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 APOC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이 회사를 세워서 석유를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이란이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20? 비슷했습니다. 시작은 16%였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자원인데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워낙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니까 네. 조금 올려준 게 20%입니다. 그 이상은 안 줍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영국을.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미운 거지 미국하고는 원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근데 2차 대전이 벌어진 다음에 아무리 팔라비 왕이지만 국왕이지만 외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지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기도 그렇죠. 하고 자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나치 독일이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좀 독일이랑 손을 잡자. 이렇게 독일이랑 손을 잡으려는 포즈를 취하자마자 반대로 연합군이었던 영국과 소련이 네. 동시에 군대를 이끌고 이란으로 들어와서 팔레비 왕을 쫓아버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빠를 쫓아버리고? 네, 쫓아버리고 아들을 세운 거죠. 그 아들이 우리가 아는 그 팔레비 국왕입니다. 맞습니다. 혁명 때 쫓겨난 건 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 아들도 그러면 이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2차 대전이 끝나고서는 이제 영국보다 미국이 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미국이 페르시아를 영국을 보호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란에 영국과 미국이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 새로 왕이 얼떨결에 된 그 아들은 아들 팔라비는 국민들의 좀 그동안 반발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입헌군 주정을 합니다. 그전엔 전제왕정이었어요. 선거구 뭐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해 이거였는데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만들고 이제 국민 뜻을 좀 받아들여 줄게 라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 여론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외세 물러가라. 석유 우리한테 돌려줘라. 라는 석유를 국유화하겠다는 그 요구가 커집니다. 이 운동을 등에 업고 총리에 오른 사람이 모사데크라는 사람입니다. 예, 모사데크 총리가 1951년도에 총리가 되면서 실제로 석유를 영국이 갖고 있던 석유를 뺏어서 국유화합니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영국과 미국이 군부를 지원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2년 후에. 예, 그리고 모사데크를 가택연금하고 팔라비 쪽 그 힘이 없었던 입헌군 주정으로 있었던 팔라비를 다시 전제 왕정으로 앉힙니다. 독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 예, 미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미국. 영국하고 같이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더 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국민들의 여론으로 그 세운 정치 있는 총리는 정부는 무너뜨리고 네. 이 독재자를 다시 앉히는 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예, 그리고 우리 거였던 석유가 다시 미국게 돼. 예, 그렇죠.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이권이 대폭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란 이슬람 혁명까지 갑니다. 이게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 주의자들이 결국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지만 혁명 초기만 해도 이슬람주의가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뭐 사실 뭐 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다 모여서 한데 모여서 하여튼 저 외세와 팔라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걸 우리 몫을 정당하게 되찾자라는 요구가 민족주의적 요구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싸움 이후에 벌어진 권력 수쟁 가운데서 네.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이슬람주의가 그 어떤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이 아까 처음에 러시아한테 져서 불평등 조약을 맺은 이후에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약 한 150년이군요. 네. 150년간 외세의 어떤 그 압박과 침탈과 개입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자신들의 자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근데 그 외세가 그 이후는 괜찮았느냐. 네. 물론 호메이니 정부는 외세에 흔들리진 않았죠. 대신 외세가 지금도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경제 제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저들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몫을 저 지금 미국을 비롯한 뭐 EU 국가들이나 이들이 제재를 하면서 우리 몫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가지 반미 이 감정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제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고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하다가도 제재가 오래되니까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현실주의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란 내에서도 권력을 잡습니다. 혹시 그 하타미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신 예, 하타미 대통령 개혁파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이슬람 보수파가 아니라 이제 개혁하겠다. 그래서 이슬람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어떤 개혁도 하고 실용적으로 미국하고 손잡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때 보수파가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도록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각가지 색깔론과 뭐 이런 걸 다 뚫고 거짓뉴스와 이런 걸 다 뚫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미국한테 손을 벌릴 때 미국이 잡아줬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국한테 좀 웃는 낯으로 돼 있냐면 이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타미는 미국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거 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면 막 쌤통이다 신이 너희를 벌한 것이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도를 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웃는 낯으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나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지 W. 부시의 대응이 뭐냐? 이란, 이라크, 북한을 묶어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안 받겠다. 웃는 낯에 침을 뱉은 겁니다. 아. 그러면서 하타미는 국내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뭐 한 거냐? 그렇지. 너 뭐 한 바보 같은 짓이야. 어? 거기서 바보같이 이 자세를 굽혀갖고 웃는 낯으로 가서 따귀를 맞고 와? 그리고는 개혁파가 몰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집권한 대통령은 아흐메디네자드라는 사람인데 예, 예, 예. 이때 아주 본격적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추진합니다. 아. 네. 근데 그럼 경제 제재는 더 강해지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네네. 이번엔 다시 또 개혁을 하겠다라는 미국하고 잘해보겠다라는 로한 이 사람은 개혁파라기보다는 중도파인데요. 네. 온건 중도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딜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핵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할 테니까 너희도 단계적으로 그에 맞춰서 제재를 풀어주고 좀 지원을 해줘. 라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은 명분은 이란은 저러면서도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 이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나라다라는 주장이지만 근거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 뭐 IAEA에서도 그렇고 EU에서도 근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에서 했던 걸 비슷한 정책을 하면 또 다 이름을 바꿔 버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다 뒤집고 자신의 공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나 비슷한 건데요. 미국도 그런 겁니다. 오바마의 공적으로 남는 게 그거 끝까지 잘 해봤자 결국 오바마가 했다 그러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가 해서 오바마랑 싸웠던 북한이랑은 오히려 좀 약간 대화하는 자세를 취했고 반대로 이란에게는 제재를 가한 형식으로 정책을 확 뒤바꿔버린 네.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어떻게 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났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미워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이란을 미워하는가? 그 사실은 뭐 전쟁을 한 사이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미워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1979년 1월에 이슬람 혁명이 네네네. 일어나고 나서 그해 11월에 이란의 미 대사관을 이란의 운동권 대학생들이 넘어가서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남의 나라거든요. 대사관이면.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치외법권이라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자신의 나라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체포하고 보호했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집권자인 호메이니가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기네 나라 대학생이 예, 그렇죠. 이걸 점거했는데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정을 합니다. 미국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화해할 수 없죠. 이 종교가 장악한 이 세력에서 사탄으로 규정한 세력하고는 화해할 수 대화도 필요 없는 거죠. 박멸해야죠. 사탄은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 악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한 444일간 지속됐고요. 이걸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이걸 대응하려고 카터 대통령 당시 카터 대통령이 특
폭풍에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래 폭풍을 만나서 실패하고 또 뭐 운전 미숙으로 또 그 보냈던 특공대를 실은 헬기가 급유기랑 부딪혀서 실패하고 막 그런 게 막 두 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카터 대통령 잘못이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 카터가 낙선하고 맙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냐면요. 이란 문제 잘못했더니 끝나네. 끝난 해가 되는 거예요. 끝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그 이후에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이제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하진 않지만 이란의 물적 어떤 군사적 지원을 받는 그 대리인들이 중동 곳곳에 생깁니다. 그중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헤즈볼라가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1983년도에 벌어집니다. 많은 미군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수많은 테러가 그들의 대리인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미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444일간의 점거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테러들을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란은 우리를 해치는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졌고요. 강하군요. 하지만 하타미가 웃는 낯으로 악수하자고 다가왔는데 그렇게 침을 뱉을 필요가 있었느냐.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어떤 미국 내부에 네오콘들은 적이 필요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라크가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적이 필요한 건데 그냥 적으로 묶은 거예요. 묶기 편리했죠. 왜냐하면 그전까지 싸우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졸지 계속 적으로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은 결코 그 과정에서는 계속 미국과 적대하고자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그런 상황에 계속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합의를 하면서 어떤 반전이 왔는데 오바마가 어떤 그런 공적을 이뤘다는 게 미운 거죠. 쉬운 거죠. 싫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란 자체가 절대적으로 미울 이유는 크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하면서 계속 네네. 적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끝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네. 진짜 침 뱉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호의를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죠. 설마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듣기는 너무 짧다. 네. 네? 신과 함께로 다시 모셔달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그 MBC처럼 시간을 딱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남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아니 전 얘기가 더 많지. 이거보다 훨씬 더 앞에 얘기가 많아요. 역사적 이란뿐만 네. 아니라 뭐 그 안에 있는 저는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저희 책과 함께를 모시든지 아니면 네. 중동 특집을 한번 만들어서 네.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 확실히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뭐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MBC 박종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